그게 표면상으로 방탄이 아니고 대국민 보고대회, 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고하겠다. 보고대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일 사람 다 모여라 라고 하는데 근데 많이 안 모일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번에 그 2차로 네. 중앙지검 앞에 이렇게 사람들 모였는데 네. 그 제가 그 사무실 근처이기 때문에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네. 오히려 반대파가 훨씬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래 성남에서도 네. 제가 이거 저희 직원이 네. 김남국이 얘기하는 걸 화장실에서 들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가서 있는데 남국이가 전화를 하면서 아, 네, 의원님 20분에 오시고요. 차를 타고 올라가신답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아, 성남지청에서 차를 끌고 올라가겠구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원래 자기는 거기서 잠깐 인사만 하고 이번에 중앙지검 저 인사만 하고 싹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입장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때 막 걸어가게 됐잖아요. 그게 잠깐 자기의 대상을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 다음에 가면 사람이 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막도 치고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진짜 적게 나왔어요. 의원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가면은 더 적게 나올 텐데. 그럼 이런 뭐 방탄에 국민들이 많이 나갈까?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